플랭크가 뭐냐면요. 노래하면서 조금만 보여드릴게요. 저도 이게 제 자세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저는 맞겠거니 하고서 하고 있는 건데. 신발 입고 오기 잘했네. 자, 이렇게. 제 자세가 맞나요? 자세가 괜찮은 거 같나요? 이렇게 허리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엉덩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자를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. 목과 어깨도 이렇게 일직선이고 고개도 너무 부스리거나 오래 부스리지 않고 이렇게 최대한.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. 이것을 1분씩 해가지고 8분을 합니다. 하루에. 그러면 아 힘들어. 그러면은 저기 코어 근육이 생기고 그러면 노래할 때 좋다고 해가지고 네이버 메인에 아이유 플랭크 자세 떴다는데 이게 뭐예요? 어디 떴다는 거예요? 기사? 기사에 떴어요? 야 그러지 마세요 진짜. 저 지금 얘기 얼마나 많이 하고 저 앨범에 대한 얘기 많이 했는데 진짜 기자분들 다른 거 걸어주시면 안 돼요? 아 진짜 부탁할게요. 제가 부탁할게요 여러분. 아니 기자분들 진짜 플랭크 말고 다른 거 해요. 다른 거. 아 괜히 했네. 이건 그냥 팬분들이랑 저랑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좋은 거지. 이거는 그냥 다른 그냥 일반 대중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퇴근하시다가 뭐 잠들기 전에 얘는 무슨 얘는 왜 플랭크를 해 이러실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플랭크 말고 다른 뭐 제가 얘기 많이 했잖아요. 팔레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차라리 뭐 립스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다른 거 빨리 교체해 주세요. 부탁합니다.